스포티브의 김서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구 성주 금산리 상당골에 있는 전원주택 하나 보러 갑니다. 고급주택으로 지었는데 금액이 상당하게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동료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성주읍을 관통해서 초중까지 가는 도로고요. 좌측에는 성주중학교입니다. 성주중학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 쭉 가면서 좀 이따가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성주읍내 한 5분 정도, 대구 한 35분 하면 충분하게 우리 집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상당골은. 자, 직진하면 바로 초정연소재지입니다. 나는 좌회전해가 들어갑니다. 이곳이 상당골 마을 입구입니다. 자, 마을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집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폭이 넓다는 거지. 아, 오늘 덥다. 31도 정도, 32도 돼 밖에. 엄청나게 덥다. 자, 도로망이 좋다. 동네 상당골 여는 도로망은 좋아. 와, 여기 전기차 한 대 나온다. 전선 직진하면 되나? 네. 오케이. 쭉 올라갑니다. 아, 일단 도로 폭이 넓어서, 뭐, 초보 운전자분들도, 우리 집까지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넓다. 와, 도로가 넓네. 지금 우리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이 직진해서 쭉 갑니다. 자, 우리 집은 지금 경계가 여기서부터 지금 그 좌측, 우측이지. 우측편에 지금 보강도 공사가 지금 쌓여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차가 지금 여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집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자, 우선 그 우리 집 주택부터 먼저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집을 야무지게 지으신 것 같아요. 벽체는 황토 벽돌로 마감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주택은 지금 바닥에서 기초 공고리를 높게 쳐서 습하거나 그 다음에 벌레 침투가 덜 들어온다 하시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런 구조의 집이라고 하시네요. 또 겨울에 거실에 빼찍하게 있기 때문에 저것도 활용하시고 장점들이 많은 집 같습니다. 그리고 성주 읍내에서 5분 정도 해서 들어왔는데 시간은 뭐 가깝습니다. 여기 읍에서 가깝고 뷰도 정말 좋습니다. 일단 우선 주택부터 한번 봅시다. 자, 들어가는 액상으로 앞자락에 좀 달아내서 넓습니다. 여기서 뭐 빨래 건조대라든지 그런 용도로 장독대도 여기 이제 놓여져 있고, 바닥이 타일류가 조금 갈라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또 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야무지게 지었네요. 스텐으로 해서 액상을 앞으로 달아냈다는 거. 지붕은 징크 판넬이고 경량 철골 판넬에 적벽돌을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따, 여기 뭐 베란다가 넓어 좋다. 속이 시원하네. 방충망을 걷어내고, 자, 돌아서마자 바로 좌측편에 신발장입니다. 고급 신발장, 하이글로시로 설치하는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 역시 신발이 많이 들어서 가는지 바란스가 언바란스 같다. 자, 무엇보다도 여기는 신발장 요 입구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황토 벽돌로 벽체 마감을 했다는 것. 아, 딱 벽체 두께가 엄청나네. 와, 한 50점 돼 보인다. 한 40몇점, 50점 사이 정도 돼 보인다. 엄청 두껍다. 자, 지금 거실을 보고 있습니다. 배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살려면은 몇백만원 줘야 돼요. 기본 2,300부터 해가지고 수천만원까지 비용 부담이 됩니다. 요 설치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가지고 난방을 겨울에 난방하시면 될 것 같네. 자, 샤시, 거실에 있는 샤시입니다. 거실에 있는 샤시는 이 샤시가 보자, 어느 날 끼고 우리나라 대우 하이샤시네요. 대우. 자, 벽도 보면은 황토가 있고 위에는 천정은 이제 흰옥기로 천정 마감을 했습니다. 샹델릴라 등도 아주 예쁩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을 넓게 했다 하네요, 사장님께서. 자, 샤시도 하이샤시, 대우 하이샤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은 지금 강마루 같다. 강마루. 사장님, 강마루 맞죠, 이거? 강마루 위에 그 뭡니까, 그거? 강마루 위에 강아마루. 강아마루 위에 맞도 있네. 강아마루 위에. 그 강마루보다 여기 지금 문틈을 없애서 자동 청소기로 왔다 갔다 이 공간 전체로 청소기 돌려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작은 방입니다. 우리 집은 거실을 넓게 했는 게 장점입니다. 방은 좀 작게 하고 거실은 넓게 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샤시는 대우 하이샤시고, 그 다음에 문은 다인 문입니다. 원목으로 튼튼한 문입니다. 자,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시원합니다. 샤워 부스도 따로 분리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뭐 한 4년 5년 됐나 이 집이, 사장님? 한 4년? 5년 채죠. 따로 뭐 크게 수리할 건 별로 없는 것 같네. 대청소만 한번 하면은 요 소독하고 대청소만 하면은 크게 수리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싱크대 한번 볼게요. 싱크대는 메이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싱크 공장에서 맞춰서 했다 합니다. 식기 건조대 있고, 그 다음에 물은 잘 오겠지. 물 수압이 센편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뭐 많은 거는 뭐 다 해도 되고. 아니, 물 수압 센데? 세다고요? 예, 이거 엄청 세다. 물 수압이 좀 약한데? 아니라 이게
같은 이걸로 이제 조정을 해놨어요. 아. 아니 이게 엄청 세죠. 우리가 새로 관을 깔았다 돈 주고. 아, 물수압이 세답니다. 상수도. 네. 상수도. 새로 깔았다니까 돈. 예예예. 예.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독일산 3구짜리 인덕션입니다. 인덕션. 이거 보이시죠? 이거 마데인 제어맨이. 그죠? 3구짜리 인덕션 설치되어 있다 하는 거. 자, 싱크대 봤고요. 그 다음에 작은 다용도실입니다. 웬만한 그 농작물 다이어도 안 상한다. 농작물도 여기요? 황토 벽돌 때문에 가나? 절대 안 상합니다. 이거 다용도 창고도 나름은 효용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 두 개. 다용도실 하나. 뭐 가져가면 다 가져가고 식탁 이거 좋다. 식탁 이거 좋다. 그 다음에 거실 화장실입니다. 자, 거실 화장실도 넓어가지고 세탁기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주택 안에는 다 봤습니다. 넓은 거실에 방이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화장실 두 개, 넓은 주방, 다용도실 하나 그렇습니다. 또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 풍수지도 봤는데 엄청 내 예. 집질 때 예. 엄청 좋대. 예. 풍수지도 좋다 합대다. 이쪽으로 저 보이는 산이 저기 이제 칠봉산이거든. 예. 저 산이 그거 얘기하대요. 예, 칠봉산 봉우리가 일곱 개 있는 칠봉산입니다. 자, 칠봉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외부의 게스트하우스 보고 또 텃밭 보고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 그 소독 청소만 아마 그대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다. 자, 우리 집은 그 밑에 저 하단부부터 해가지고 보강토가 쌓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그 야무지게 공사를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밑에 보강토 튼튼하게 쌓여져 있고 위에 테두리는 주물로 해서 울타리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이죠? 태양광. 태양광 요거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하면은 뭐 15,000원 정도 전기세 나오고요. 겨울에는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8,000원 정도 전기세가 나온답니다. 자, 총부지 면적은 329평입니다. 이 동네 그 성주 읍내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땅값 대비 건축비 대비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보면은 그 옥폐수 정화시설,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옥폐수 정화시설, 그 다음에 상수도, 광역 상수도입니다.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입구에 이렇게 스텐으로 해서 고급 대문을 달아놨습니다. 스텐으로 해서 고급 대문을 했다. 이건 녹슬지 않거든요. 나중에 판매할 때. 자,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도. 뭐 잔디에 물 주기라든지 텃밭에 물 주기. 또 이것저것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도도 바깥에 빼놨고. 앵두 나무인데, 앵두는 안 열리다. 그리고 이 게스트 하우스 앞에 이 디딤돌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또 카페에 온 기분이에요. 카페에 온 기분이다. 앞자락에는 잔디 마당이 펼쳐져 있고요. 자, 요 물 듬벙. 요것도 어디서 구해오셨나? 물 듬벙. 이야, 이 나무는 귀한 나무인데? 향나무인데? 12장이거든요. 와, 요거 이쁘다. 나무고. 자, 요거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고, 요 모란, 아이고야, 봉숭아지? 봉숭아, 모란, 국화, 대구, 금송. 요건 유자 같다. 유자나무. 자, 외부 한번 삑 돌아볼게요. 그 넓은 텃밭. 땅콩, 콩. 아이고, 참 부지런하시다. 땅콩, 고추, 토마토, 가지. 아이고야, 여기서 작업자족이 다 되겠대. 아이고야, 요 방풍나무도 심어져 있네. 방풍나물. 요는 치나물이가, 치나물. 아이고야, 터가 넓어가지고 작물이 없는 게 없네. 자, 방풍. 요 봄에 나물 해먹고 전구지, 부추. 아따야,
요거는 땅감나무를 하네요, 사단님께서. 요 땅감나무 한 그루 서가 있고, 대봉 감나무 서가 있고, 매실. 이거지 밭이네. 넓다, 넓어. 날치가 떠본 게, 호박이용. 이파리가 쭉 쳐졌다. 요건 아로니아 같은데. 자, 요 아로니아 나무가 있습니다. 아로니아가, 아, 또 아로니아 마일리다. 요거죠, 요 새카만 거, 요거, 요거. 꽃달대 되었습니다, 요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식게 되어 있다는 거. 아로니아 많이 따겠네. 아, 또 아로니아용. 요거는 이제 따가지고, 얼어가지고 나중에 갈아 먹어야 돼. 요거는 이제 사모님들한테 갈아달라고 해야 된다. 남자들은 귀찮아서 모이면 돼. 자, 도마도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아, 요거 블랙 초코베리. 요거 복분자가 아니고 블랙 초코베리입니다, 요거. 응? 블랙 초코베리입니다. 블랙 초코베리도 심어져 있네. 자, 다시 밭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밭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수도가 저 입구에 수도가 한 개 있고 여기도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요 수도로 해서 밭에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외부를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기초공사를 높게 해가지고 집이 굉장히 높아요. 집이 높으면 아무래도 시원해요. 그 뒤쪽으로 보강도 공사를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둥에 지붕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요거는 뭐 당근 보일러 시리겠지. 자, 여기는 보일러입니다. 기뚜라미 기름 난방입니다. 창고도 크네. 이것도 창고, 요것도 활용하면 되겠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은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 네 분 가시는데, 아, 요 창고 게스트 하우스가 활용도가 좋답니다. 지금 손자 손녀가 또 미국에 계시고 또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큰 공간이 식구가 다 모이면 필요한데 두 분이서 창고를 활용하려니까 너무 크다는 하시네요. 너무 크다 하시니까 창고 요것도 나중에 주택이 방이 지금 두 개니까 요거를 큰 방을 하나 만들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고 안으로. 자, 카페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아, 다 넓다. 창고가 이 밑에 있는 거죠. 창고가 약 20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방을 하나 더 열면 돼요. 이쪽 방향에 방 하나 더 넣고 화장실 하나 넣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아니면 뭐 그 작업장이나 이런 거 가내수공업 할 사람들도 요 창고 요거를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다. 창고 여기 이제 활용 가치가 높은 것 같네요. 자, 요 사장님 이제 요 헬스, 응? 요 헬스하는 요 기계도 갖다 놓고 또 간단하게 또 조리해 볼 수 있는 싱크대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방 하나 넣고 화장실 하나 넣으면 딱 맞겠고, 또 아니면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여기다가 작업장을 해도 되겠고, 활용 가치가 아주 높은 게스트 하우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게스트 하우스 한 바퀴 빙 돌아봅시다. 자, 아, 요 이제 겨울에 빼치까 그거 하려고 나무 이래 생겨놨네. 흐흐, 꼼꼼하시다. 요거는 나중에 지붕을 조금 달아내야 되겠다. 좀 쳐졌다. 쳐졌어. 자, 완전히 여기는 카페거든, 카페. 그죠? 아니, 카페다. 물 여기, 물 쫙 뿌리놓으면 더 예뻐 보이는데. 자,
그 성주 읍내가 바라다 보이고 칠봉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 자리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이 보자 29평이고 창고가 20평이고 여기 이제 활용 가치가 좀 높겠습니다. 따로 주택은 할 건 없고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또 소독 대청소만 한번 하고 입주하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넓은 텃밭,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한 우리 주택입니다. 고급 주택입니다. 그리고 성주읍내 5분, 우리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5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는 성서계대 기준 해가지고 한 30분, 35분 정도 하면은 우리 주택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에 주차도 이렇게 나란히 두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에 있는 고급 주택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진입 도로가 넓어서 좋다. 집들이 암만 잘 지어도 도로가 좁으면 안 팔려요. 이 집은 도로, 전망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